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빚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귀닦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건도 주여도 물이 너를 짐을 주지 못한 것이며 내가 불가운 대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아,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아,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잡을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가슴 앞에서 멍들 밤마를 가 이렇게 흐느끼면서 어찌할 수 없는 날 주님께 맡긴 채로 다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건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건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허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허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써줄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멍들 밤마를 가 이렇게 흐느끼며 사는데 어찌할 수 없는지 주님께 맡긴 채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에 찾아 떠난다. 정이 울리고 닭이 울었다.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만 속에 사랑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뢰는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찌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뢰는 내게 진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